그냥 김치볶음밥 같지만 컬리플라워와 찹쌀밥을 섞은 것. 겁나게 다이어트 시기 좋은. 귀여운 아저씨. 나 진짜 배고팠나 봐. 완전 순삭. 로렌아이 프롬 비기닝 그리고 요거 엘칸토에서 보내준 구두까지 한번 언박싱을 해보았어. 먼저 이거는 엘칸토에서 보내준 구두고 제품을 협찬해준 건데 뮬이야. 내가 보테가베네타 뮬 되게 많이 신었었잖아. 그래서 뮬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뮬은 굽이 되게 낮았는데 요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굽이 돼 있어서 이거 되게 독특하지 않아? 그러니까 굽이 이렇게 되게 하나 예술 작품처럼 되어 있고 근데 마감도 되게 꼼꼼하게 잘 돼 있더라고. 그리고 스틸레토 힐 모양이라서 발이 되게 얄쌍해 보인다는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. 요거는 좀 이따 내가 블라우스 언박싱 하고 같이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. 이렇게 블라우스를 두 장 구매했거든. 요거는 로레나일 거고 요거는 11번가에 입점해 있는 프롬 비기닝 세일할 때 구매를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좀더연 코랄? 되게 코랄인데 조금 더 투명한 듯한 반투명 재질의 그런 느낌인 줄 알고 샀거든? 근데 되게 분홍 소세지 재질이어가지고 이거 진짜 입어봐야지 알것 같아. 뭐 이제 요두 개를 다림질을 해서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. 잘산 건지 모르겠다. 오, 이 블라우스 대박적인데? 되게 퍼프 소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, 이거 진짜 이쁘다. 이렇게 하고, 신발. 이거 인간토에서 보내준 거거든? 근데 너무 이쁘지 않아? 뮬. 뮬처럼 돼 있어가지고, 나처럼 좀 통바지 입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보이는 거겠지?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등이 딱 가려지는 거고. 근데 여기 소매 보여? 소매 단추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고 이 완벽한 퍼프 소매도 진짜 마음에 들어. 실렉스에 넣어서 입으니까 훨씬 이쁜디. 이게 피치색은 피치색인데 내가 생각했던 피치는 아니라서. 난 조금 더 약간 반투명한 막 그런 여리여리한 피치코랄을 상상을 했거든? 근데 이거는 되게 형광기가 좀 강한데, 근데 또 퍼프 소매는 되게 마음에 들어. 그래서 진짜 고민이 되긴 하는데, 뭐 그냥 입겠지? 어차피 반품 기간도 지났을 것 같고, 좀
이게 카라가 대부분 여기서 끝나잖아. 근데 이거는 카라가 되게 길게 나온 편이어가지고 뭐 핏이나 이런 건다 마음에 들긴 하는데 색깔이 좀 그렇네.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치가 맞긴 맞다. 되게 흰기가 낭낭한 그런 느낌. 이거 할땐 되게 블러셔나 립을 좀 되게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아. 이쁘긴 이쁘니 역시 프롬 비키니 개굿. 이 스틸레토 1이 다리랜다 발이 진짜 가늘어 보이는 것 같아. 아무래도 옆쪽으로 이렇게 쪽 빠지다 보니까 나좀 약간 왕발인데 왕발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. 아니 그리고 요렇게 뭔가 벨트스러운 듯한 이 디테일이 너무 이쁜 것 같아. 얘는 살짝 뮬이어가지고 길들이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진짜 만족스러운 것 같아. 묽다거나 건덕지가 느껴지는 제품이고. 네, 빨리 이거를 먹고 회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어제 싼 도시락인데 치즈와레. 미쳐버린 순삭. 겁나게 싱싱스한 딸기도 넣어줄 예정. 이번 주 마지막 밀프렙. 다음 주엔 짜장볶음밥이랑 카레볶음밥 해야지.
롤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어. 맛있어. 두부를 많이 쓰게 돼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약간 고기만 나려고. 생각보다 딱딱스. 약간 파슬리 재질이 아닌데. 어? 잠깐. 안 빠져. 그 갑자기 밴드가 나와서 연주를 해주거든? 응. 거기에 노래 부른단 말이야. 갑자기 열. 힐레라라고 송강? 어. 근데 송강이 안 보여. 그...